전 세계가 비상인 반면 중국은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코로나19 숙주로 알려진 박쥐 등 야생동물 거래까지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권우혁 특파원입니다. 냉동창고를 급습한 중국 공안. 사슴, 노루 등 야생동물 수십 마리의 사체가 발견됩니다. 다른 창고에선 냉동 상태의 토끼가 쏟아져 나옵니다. 야생 꿩을 SNS에 자랑하다가 붙잡힌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끊긴 듯했던 중국 내 야생동물 거래가 지난달 말부터 재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숙주로 지목된 박쥐와 천산갑까지 다시 거래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고 있는 미국에선 우려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Well, I think we should. I'm gonna write a letter to the Chinese ambassador saying if you don't shut those wet markets down, our trading relationship is going to change. 이런 가운데 인구 60만인 중국 허난성의 한 지역이 다시 봉쇄됐습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잇따라 발견되자 2차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겁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지난 2월 갑자기 통계에서 제외했던 무증상자를 어제부터 다시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오락가락 행보가 통계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우혁입니다.